줄 이거 가리는 거 지금 보여? 어, 빨간 줄? 빨간 줄. 빨간 줄 보여. 움직이는 거 보이지? 어. 요게 딱 떠있다라는 걸 지금 녹화를 하고 있잖아. 이 화면 자체. 여러분들을 다 녹화하는 게 아니라. 알겠지? 괜히 그 나만 눈 안 마주치고 그러면 안 돼. 여기가 녹화되는 줄 아는 게 아니고. 자, 9분의 1을 색칠하고 분수로 나타내고 싶대. 9분의 1을 색칠하고 분수로 나타내고 싶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총 한 칸이지. 근데 9분의, 예, 9분의 1이라고 바로 얘기했는데, 1을 9로 나누는 거야. 그래서 몇 칸으로 나눈 거야? 총 9칸으로 나눈 거야. 그 중에 몇 칸? 그 중에 한 칸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여기다 얼마? 색칠을 딱 하는 거지. 그리고 분수로 쓰는 거야. 뭐라고 쓰는 거야? 9분의 1이라고 나타내면 되겠지.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나눗셈 뒤에 오는 게 뭐야? 분, 모. 앞에 오는 게 뭐야? 분, 자. 절대 잊지 마시고, 알겠죠? 지금이야 막 숫자 나오고 하니까 쉽지. 나중에 이제 좀 복잡하게 나오면, 중학교 꼭 하면 문자가 나오고 막 그래. 그때는 꼭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대표 유형 하나씩 보는 거야. 그 다음에 대표 유형 1번에 한 문제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 대표 유형 2번에 한 문제 이렇게 보는 거고, 이렇게 대표 유형별로 한 문제씩 선생님이 풀어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3 나누기 4를 4의 몫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분수로 나타내죠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문제 보면서 좀 다시 한번 공부해 볼 건데, 얘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자? 1 나누기 4가 몇 개 있다? 3개가 있다. 1 나누기 4가 3개가 있다. 잘못 썼다, 선생님. 얘는 1 나누기 4가 몇 개 있다? 3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기 숫자 3을 보고. 그러면 1을 4로 나누면 이렇게 네 칸. 그 중에 한 칸, 다시 한 칸, 다시 한 칸. 그게 몇 개 있다? 세 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랬었지. 무슨 말인지 가능한가?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 거다. 그럼 얘는 전체 네 칸 중에서 얼마가 몇 칸이 색칠해져 있는 거야? 세 칸이 색칠해져 있는 거지. 그래서 분수로 나타내면 얼마 된다? 4분의 3 이렇게 된다.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이해가? 어? 선생님 전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전체 12 아니에요? 12 중에서 한 칸 한 칸 한 칸 이렇게 칠해져 있으니까 전체 12분의 3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 근데 4개 중에 3칸이 몇 개 있다? 4분의 1이 몇 개 있다? 3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4분의 1이 3개가 있다. 4분의 1이 3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럼 얘랑 얘랑 곱하는 거니까 얼마가 나온다? 4분의 3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하는지 이해 가야 한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그림을, 이 식을 보고 그림을 떠올리는 것도 있지만은 거꾸로다가 그림을 보고 식을 떠올려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림을 보고 식을 떠올려야 되는 거. 내가 잠깐만 문제를 볼게요. 여기 설명 나와 있는 것 중에 봐봐. 이거 이제 이거 다 보지 말고 이거 봐봐. 이거 보고 한번 얘기해 볼까? 동글뱅이 하나를 1이라고 했을 때 총 몇 칸으로 쪼갰니? 다섯 칸으로 쪼갰지? 그치? 그 다섯 칸으로 쪼갰어. 근데 그게 몇 개 있어? 네 개 있지? 그지? 그럼 이거 식으로 쓰면은 얘는 뭐 나누기 뭐가 될까? 4 나누기 5가 된다. 무슨 말하는지 그런가? 4 나누기 5가 된다. 그림을 보고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어제도, 그제도 얘기했죠. 그제도 얘기했지만 쓸데없는 지식이면 계산할 때 이런 거 쓰지는 않아. 쓰지는 않는데 학교에서 배우니까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는 것 뿐이야. 이거 뭐야? 이거 무슨 뜻이야? 5분의 1이 몇 개 있다? 4개 있다라는 뜻이니까 5분의 1이 4개 있는 거야. 무슨 말하는지. 한 칸 한 칸씩 있는 걸 전부 다 다섯 칸으로 쪼갰다. 그 4개를 5개로 쪼갰다. 그런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문제 풀 때 얘들아, 위에 거 보고 푸는 거 아니야. 위에 거 안 보고 푸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형 몇 번이냐면 유형 3번에 15번입니다. 15번. 자, 여기도 봅시다. 5 나누기 3의 몫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5 나누기 3의 몫을 그림으로 나타내.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해석을 하자?
그냥 답은 3분의 5지만, 답은 3분의 5고, 1과 3분의 2지만, 그지? 어떻게 해석을 하자? 1 나누기 3이 몇 개 있다? 5라는 숫자를 보고, 얘가 5개 있구나. 그러면 전체 원 한 칸을 셋으로 쪼갰을 때, 몇 칸만 색칠해야 돼? 한 칸만 색칠해야 되고, 그게 몇 개나 있다? 5개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색칠해 놓고서 이게 분수로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림 보고 대답하기 힘들면 그냥 이거 계산하면 돼요. 얼마입니까? 3분의 5. 답은 1과 3분의 2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이해가 하세요? 선생님도? 근데 좀 여기 뭐 말 나왔으니까 얘기를 좀 할게요. 1과 3분의 2는 저번에도 얘기했었는데 피자 이거 무슨 뜻이야? 3분의 2랑 더하기야? 1이랑 3분의 2랑 더하라는 얘기야? 1 곱하기 3분의 2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지? 이해가? 얘 1 곱하기 3분의 2라는 뜻이야? 1 더하기 3분의 2라는 뜻이야? 1 더하기 3분의 2야? 1 더하기 3분의 2야?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강한가? 뭔 말인지 알겠어? 이런 것도 좀 알아놔야 돼? 저번에 대분수 계산할 때 1 곱하기 3분의 2라고 해가지고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있나? 그 다음에 몇 번이냐라고 한다면 먼저 24번이에요. 여기도 봅시다. 순수는 물 1리터를 크기가 같은 컵 13개에 똑같이 나누어 담으려고 한다. 상상을 한번 해봐. 순수라는 애가 있고 물이 1리터가 있고 그 크기와 같은 컵을 13개로 나누어 담으려고 한대. 그때 컵 한 컵에 몇 리터가 나와 있냐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식부터 써야 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식을 좀 써보면 얘는 한국말로 써있어. 한국 사람들만 알아듣는다.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수식. 수로 이루어진 식으로 써보자. 그럼 뭐라고 쓰면 될까? 1 나누기? 그렇지. 1 나누기 13이라고 쓰면 되겠지. 무슨 말하는지 가야 안 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가? 그래서 답이 나온 게 뭐야? 13분의 1. 반위가 나와 있으니까 반드시 뭐라고 써야 돼? 리터라고 얘기를 해야 되며 해석합시다. 13분의 1리터. 무슨 뜻? 1리터를 13컵으로 똑같이 나누면 한 컵당 얼마만큼 들어있다? 13분의 1리터만큼 들어있다.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목소리 듣기 정말 힘드네요. 아, 장난 아닌데? 6분의 5 나누기 3, 을 몫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분수로 나타내시오라고 해서 일단 1을 6분의 5 1을 6으로 나누는 거야. 그 다음에 그게 5개 있다 라고 생각하면 5 나누기 6이라는 얘기지. 이해가 됐어. 그 1을 6학수로 나누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렇게. 그 중에 다섯이니까 요만큼 색칠하면 돼. 맞냐 안 맞냐. 그리고 몇으로 나눈 거야? 3으로 나눈 거지. 3으로 나눈 거니까 하나, 둘, 거서 하나, 둘, 셋으로 나눴지. 그 중에 색칠되어 있는 이거 하나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쓸데없다. 정말 이렇게 쓸데없다. 얘가 얼마냐?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전체 몇 칸이야? 3, 6, 18이죠. 18칸 중에서 몇 칸 초록색, 파란색이 겹쳐있어?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맞아, 맞아. 그지? 맞죠? 아주 좋아. 그러면 전체 18분의 뭐다? 5 라고 얘기했습니다. 분수로 나타내. 그림으로 나타내는 게 더 어려워. 이거 근데 만약에 계산해서 값이 얼마야? 라고 물어봤어. 계산해서 값이 얼마야?
계산해서 값이 얼마야 라고 한다면, 그럼 여러분들 그냥 뭐라고 하면 됩니까? 계산해서 값이 얼마야 라고 한다면, 식 불러볼까? 시작. 6분의 5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지? 그지? 그럼 얼마? 18분의 5나. 됐어? 내가 보통 신기생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들끼리 친해지지만 나랑 친해질 생각하지만 그 서먹서먹한 분위기 되게 좋으니까 그 상태로 유지해. 그렇게 얘기하네. 그 공부할 때 긴장감도 있고 좋은데 니들은 좀 아닌 것 같아. 니들은 좀 친해지는 것 같아. 니들이 뭔가를 알아야지. 어, 속삭이고 있습니다. 어? 참이나 너 없으니까야. 지금 전혀 이 강의실에서 목소리가 안 들려. 밖에서 누군가가, 이게 찬민이가 들을 거니까, 이게 마이크. 이게 마이크. 밖에서 누군가 듣고 있으면, 이거 저 사람 혼자 수업하나, 이런 생각을. 좋아, 그래도. 대답을 어쨌든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거면 돼. 근데 나는 대답을 자꾸 강요할 수밖에 없어. 어? 대답을 강요할 수밖에 없어. 목소리가 좀 궁금한 것 좀 있고, 사실. 어? 목소리가 좀 궁금한 것도 있고. 그래도 여러분들 대답하는 걸 보고 내가, 아, 이건 아는구나. 이건 모르는구나. 이건 판단을 해. 나중에 좀 시간 지나면 이렇게 목소리도 좀 나오고 그냥. 아, 그러게 돼? 지금 처음이니까. 어, 알았어. 아, 내가 기다려야지. 희석도 목소리 나오고 하는 건? 알았어. 8분의 3 나누기 2를 계산하는 거. 8분의 3 나누기 2를 계산하는 거. 내 말에 안 맞는 수를 갖다. 문제를 풀어버리기 전에 8분의 3 나누기 2. 교과서에 나와있는 내용이지만 정말 하등 쓸모가 없어서 쓸 일이 거의 없다 라고 말했을 때 그런 나눔셈 계산으로 한번 해봅시다. 뭐냐? 문제 파. 어? 선생님 분수랑 자연수랑 나누네요. 맞아. 그럼 이때 어떻게 하라 했어? 분자를 자연수로 나눠주면 돼. 어, 선생님 근데 8분의 3 나누기 2 하면 안 나면 없어지잖아. 그럼 어떻게? 분수는 신기방 통한수, 분모 분자에다 똑같은 숫자를 곱하고 나눠도 숫자는 변하지 않는다. 기억나? 그러면 3이 2로 나누어 떨어질 수 있는 가장 작은 수를 생각하면 분모에다도 얼마를 곱해? 2. 예. 그 다음 3에다도 얼마 곱해? 2. 나누기 얼마? 2. 분모 얼마 나와? 16. 예. 6. 나누기 2. 5. 이해가 안 가. 그럼 어떻게 돼? 16분의 3. 내가 지금 입모양으로 지금 맞춰. 알아봐라. 이해가? 나중에 중학생이 돼서 교복만 입고 등장해봐라. 어? 니들이 이렇게 수업하면 아직 무슨 말인지. 대답하라고! 이러면서. 16분의 3이다. 기억나요? 이런 방법도 있고 또 하나의 방법도 있죠. 뭐 있어? 8분의 3? 내가 또 하나의 방법, 뭘까? 나누기를 뭘로 바꿔? 곱하기. 그러면 곱하기 짠 거 아니야?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이거? 이거 쉬워 하는 거 같은데? 어? 아, 좀 의심스러워 이제. 어? 일부러 그런 거 같은데? 들어오기 전에 짰냐? 야, 오늘 얘기하지 말자 이러고. 어? 2분의 1. 얘 가, 안 가. 그러면 어떻게? 16분의 3. 이렇게 해서 답은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죠? 그렇게 해서 두 가지 방법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이제 빈칸 채우는 거야. 읽어보면서 채우는 거야. 8분의 3 나누기 2는 8분의 3을 똑같이 2로 나눈 것 중에 하나래. 8분의 3을 똑같이 2로 나눈 것 중에 하나라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8분의 3의 뭐? 8분의 3의 2분의 1이겠지. 그치? 그 반땡. 한국말로는 반대, 절반. 한국말로는 수식으로 나누기 곱하기 2분의 1. 나누기 2는 곱하기 2분의 1이랑 똑같잖아. 여기서. 맞지? 어, 그렇게 해서 똑같은 말이니까 8분의 3의 2분의 1이므로 8분의 3 곱하기 얼마? 2분의 1. 혹시 이거 배웠냐? 의자? 의자 뭔지 배웠어? 의자가 뭐야? 전 안 해.
곱하기. 이거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모르고 있었어? 선생님한테 나중에 배울 건데. 나중에 아니라 지금 그냥 공개. 의자는 한국말 아니야. 기호야. 의자는 뭐를 바꾸는데? 곱하기. 곱하기. 준거리 가진 돈, 10,000원. 10,000원의 4분의 3. 10,000원의 4분의 3. 식사가. 10,000원 곱하기 4분의 3이야. 고민하지 마. 10,000원의 4분의 3은 10,000원 곱하기 4분의 3이야.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알고 있어요. 민영이는 알고 있네. 같은 곳에서 공부하지 않았었는데? 같은 선생님이 아니었냐, 혹시? 같은 선생님이었어? 너는 모르고, 너는 알아. 의자는 곱하기로 해석하면 돼. 의자는 곱하기로 해석하면 돼. 나중에 중학교 때 방정식이라는 걸 세울 때, 아니면 나중에 또 시간 또 지나서 이렇게 이런 한국말로 되어 있는 문제 풀 때, 한국말로 수식으로 바꾸는 요령 같은 거 알려줄 거야. 뭐, 의자는 곱하기. 은, 는, 이, 가, 면, 에, 대하여, 대해서 이런 거 등호, 뭐 이런 것을 해서 알려줄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한국말로 되어 있는 거, 그냥 수식으로 바꾸는 것, 그냥 그 정도 생각하시면 돼. 의자는 곱하기로 생각해서 8분의 3의 2분의 1이래. 8분의 3의 2분의 1이래. 그럼 이거 수식으로 어떻게 써? 8분의 3 곱하기 2분의 1인 거야. 이제 이해가. 이제 잊어먹지 마. 민영이 알고 있으니까. 됐고. 그럼 이렇게 하면은 8분의 3 나누기 얼마? 2는. 8분의 3 곱하기 얼마? 2분의 1이니까. 16분의 3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거 비난이도까지는 여러분들 다 이렇게 풀만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몇 번이냐. 유형 7번이에요. 유형 7번. 유형 7번. 유형 7번은 다음 계산해 보시오. 아, 이제 드디어 목소리를 좀 들을 수 있겠다. 편한 방법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편한 방법으로. 편한 방법. 어떤 편한 방법이냐. 어쨌든 분순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배운 거 있으면 써먹는 게 좋거든요. 배운 거 있으면 써먹는 게 낫잖아. 예를 들게. 43번에 문제를 풀래. 5분의 7 나누기 3이래. 5분의 7 나누기 3이래. 그럼 이거 어떻게 푸는 게 좋을까? 역수를 취하는 게 좋겠냐? 아니면 분자를 자연수로 나누는 게 좋겠냐? 역수를 취하는 게 낫겠지? 분자가 안 나누면 떨어지니까. 그럼 이건 역수 취해서 구하면 돼. 식 한번 물어볼까? 이게 민영이 한번 해보자. 15분에? 오케이. 언제까지 가나? 희세야, 이거 역수 취하는 게 낫겠냐? 그냥 분자를 자연수로 나누는 게 낫겠냐? 분자를 자연수로 나누는 게 낫겠지? 확실하게 분자를 자연수로 나눈다. 그치? 그게 훨씬 낫겠죠. 그럼 어떻게 돼? 3분의 2. 그, 저기, 중학생들 공부하다 보면은, 희석 언니랑 친해? 언니랑 친해? 안 친해? 모르겠어? 야, 희생이도 알면은 큰일 날 일인데. 아니, 내가 희생이한테 물어봤는데, 너 희생하고 친해야겠구나. 네, 라고 얘기했는데, 생각도 안 하고. 어? 희석 저한테 먹을 거 많이 줘야 되는데, 되게 착하고. 아니요, 언니가 먹을 거 약한 거. 오늘도 내 빵 빼서 먹고 왔는데. 중3,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되는 언니가 하나 있는데. 알지? 이 정도. 알고 있어? 몰랐어? 몰랐어? 몰랐어. 고등학교 1학년 되는 언니가 하나 있어. 네, 몰랐다. 민영이 혹시 왜 형제 있어? 두 명 있어? 두 친구도 없지? 아, 그렇구나. 고학년쯤 되면, 뭐 물어보면, 아, 선생님, 그거. 아, 그거. 아, 그거 있잖아요, 그거. 뭐, 답답해 죽어요, 나 속보라, 진짜. 큰일 나요, 그러면. 안 돼요. 정확하게 얘기해야지.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 수학이잖아요. 수학이잖아.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 그럼 막 긴가민가하게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안 돼. 분수 나누기 자연수에서. 분자가 자연수로 나눠 떨어지면 나누는 게 낫겠지. 얘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 분자가 나눠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지지. 그게 뭐 하는 게 좋아? 역수 취해버리는 게 낫겠지. 희석 불러보자. 뭐냐 이렇게. 16분에? 2, 3은 6? 2, 8에 16? 맞군.
그러면 9,3? 27분의? 그렇지. 마지막 민영이 22는 11로 나눠 떨어져 15분이 민영이 이거 이해 안 나? 이해가? 됐어? 됐어?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하시면 되고 선생님 문제 푼 것도 니들 풀어야 돼? 알겠죠?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다음 몇 번이냐? 이게 몇 번이야? 유형 8번이에요? 유형 8번? 잠깐만. 아니, 모르네. 유형 8번. 원래 선생님이 이거, 저기 뭐냐, 숙제 내줄 때 설명 이렇게 한 방에 끝나면 이거 일단 한꺼번에 다 넣어버리거든. 아시겠냐? 이것도 아니고 해보지도 않고 되게 많고 또 해보겠다고 한번 해볼게요 되더라는데도 뭐 이런 게 있어야지 전에 있던 데에서 숙제를 많이 내줬나 안 줬는지 봐야 되겠네 모르겠네 일단 해봐 일단 해보고 안 되면 안 되면 안 돼도 해봐 안 돼도 해봐 해봐야지 뭐 이게 내줬으면 해야지 내가 나가기 전에 말려 내가 나가, 막 나가기 전에. 나 지금부터 막 나갈 거야. 나갈 건데, 나가기 전에 니들이 날 말려야 된다. 응? 수세 한번 벗겨야지 하고 나가. 못 막으면 난 계속 나간다. 과학 시간에 실험을 하기 위해서 식초 17분의 10리터를 크기가 같은 비커 5개 똑같이 나누어 담았다. 식 한번 써볼까? 나누어 담았다라고 했으니까. 시작. 17분의 10. 10을 나누기 어. 상황을 상상해봐 17분의 10리터를 5로 나눈 거지 맞지? 그죠? 이건 어떻게 답을 쓰는 게 좋을까? 뭘로 계산할까? 정확하게 분자를 자연수로 나누는 게 낫겠지 그죠? 그럼 얼마나? 17분의 2, 이렇게. 그러면 비커 하나당, 비커 하나당, 비커 하나당 담겨 있는 식초의 크기는 얼마가요? 식초에는 17분의 2,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여기서 만약에 문제! 비커 한 개에 담은 식초가 아니라, 만약에 세 개에 담은 식초래. 한 개가 아니라 세 개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문제가 비커 3개, 비커 3개에 담겨 있는 양은 얼마예요? 라고 많이 물어봤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담으면 되겠지. 이게 3개 있다. 그럼 얼마나? 17분의 6리터.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지. 상황을 상상하고 식을 쓰세요. 식 쓰세요. 식. 식을 쓰는 겁니다. 식. 초등학교에 간단하게 식은 나오지만 이때부터 연습을 해라. 지금부터 연습을 해놓고 식을 쓰면 그것을 습관처럼 길러서 식 쓰는 걸 버릇으로 만들면 분명히 그건 굉장히 큰 재산이 될 겁니다. 중학교 때 엄청나게 큰 재산이 될 겁니다. 그 다음 유형 9번 보도록 합시다. 유형 9번 문제를 딱 보니까 어머 세상에 이 유형 9번은 55번부터 딱 보니까 뭐가 나왔어 지금 대분수가 나와버리죠. 대분수를 지금 몰래 나누는 거야. 자연수로 나눠버리는 거지. 그치? 어이 대분수부터 뭐 할까? 가분수를 고치는 게 낫겠죠? 그럼 얘 뭐가 나올까? 4분의 5죠, 5. 나누기 얼마? 5가 나오겠지. 됐어? 어. 그럼 얘는 또 뭐 어떻게 하면 돼? 4분의 1. 이게 가야 안 가요? 뭔 말인지 이해 갔어? 너 엄마들한테 물어봐야 되겠어. 집에서 말은 하나요? 물어봐야지 내가. 응? 집에다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려서 뭐라고 얘기했어? 첫 수업하고 나서 재밌다고 얘기해서 생긴 게? 그럼 뭐 수업이 재밌다고? 희선은 얘기 안 했어? 뭐라? 얘기 안 했다고? 얘기하라 했잖아. 얘기 안 했었어? 너만 간직하고 그러면 안 돼. 엄마한테 얘기해야 돼. 첫 수업 어떻다라는 거.
알겠지? 얘는 대분수 뭘로 고칠까? 3분의 8 나누기 얼마? 4. 야, 얼마야? 뭐냐? 3분의 1. 너무 쉽지? 그지? 이렇게 쉽다가 이제 슬슬 어려워진다? 예. 봐야 되네. 이것도 한번 볼까요? 어떻게 돼? 8분의 나누기 얼마? 얘는? 8분의 17 곱하기 7분의 1. 멈추면 안 돼. 뭘 해야 될까? 아니야. 그 판단 니들이 해야 되는 거야. 그냥 쭉 불러. 쭉 불러. 둘이 답이 달라도 돼. 틀려도 돼. 쭉 불러오는 거야. 멈추지 마세요. 멈추지 마세요. 보세요. 식 써야 돼. 식 써서 답을 구해. 식 써서. 내가 원하는 건 그거야. 내가 원하는 건 그거야. 일단 답이 아니라 일단 답은 나중에 니들이 계산하면 되지. 내가 원하는 건 이 식이라고. 니들 문제집에 숙제 내주면 얘가 써 있어야 돼. 연습장에 써 있든 아니면 책에 써 있든 얘가 써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나는 얘를 보는 거야. 그리고 이게 니들한테 재산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것도 한번 볼까요? 요거는 어떻게 하면 될까? 15분의? 5분의? 18, 그렇지, 18. 곱하기. 계속, 연달아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돼. 굳이 얘 고치고 나누기 그대로 할 필요 없잖아. 그 다음 거 할 수 있으면 그 다음 거 해. 이걸 손이 가는 암산이라 그래. 손이 가는 암산. 손이 가는 암산 하세요. 괜찮아요. 그냥 머리 써서 암산하는 것보다 훨씬 정확도가 높아요. 암산을 하셔야 됩니다. 혹시 전에 있던 학원이나 엄마가 암산 못하게 하냐? 엄마가 혹시 암산 못하게 하면 얘기해라. 암산해야 된다. 알겠죠? 머리 써. 암산해야 돼. 암산해야 돼. 약분되죠? 약분되죠? 9랑 18이랑. 맞아, 안 맞아? 응짱응짱 하니까 얼마야? 5분에. 응짱응짱 하니까 얼마? 2가 나오겠지. 얘 가냐, 안 가냐? 뭔 말인지 얘 가냐? 아니야, 좋다. 아니야, 좋다. 그 다음에 63번. 63번. 내가 푼 데까지 숙제가 그 중요한 거. 내가 푼 데까지 숙제가 되는 거야. 뭔 말인지 해봐. 그러니까 네가 나, 니들이 나 아주 잘 말려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오다가 나 혼자 수업을 하게 되면 나는 지금 이속도면 얘들아 지금 니들 40분 넘게 나왔어. 이속도면 나 이거 다 끝내게 생겼어. 지금 말을 해야 될걸? 말을 해야 될걸?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될걸? 아니면 모르겠다고 땡깡이라도 피는가? 그 다음 게 궁금한 게 이런 말이라도 해야 될걸? 나 가만 냅두면 다 나갑니다. 진짜 어떡하려고 그래? 그 감당 되겠죠? 우리 누가 이기나 보자 한번. 봅시다. 유형 10번입니다. 윤경이는 식혜를 담기, 식혜를. 식혜를 3과 5분의 3리터를 일주일 동안 똑같이 나누어 마셔. 일주일 동안 3과 5분의 7리터를 일주일 동안 똑같이 나누어. 일주일은 며칠이야? 대답 안 내가 얘기하지 뭐야. 일주일에 7일이지. 7일이지. 그지? 일주일에 7일. 이렇게 대답을 해줘요. 너 몰라! 이러면서 내가 이렇게 딴짓도 좀 하고, 이렇게 시간도 좀 끌고 그럴 텐데, 이렇게 대답 안 하고 그러면 난 뭐 계속 나가는 거지. 야는 지금 뭘로 고쳐주는 게 좋을까? 가분수. 그렇지. 가분수. 얼마야? 5분의 18. 오, 이제 대답이 좀 빨라졌네. 얘를 일주일 동안 똑같이 나눠 봤는데, 뭔가를 나눠야 될 것 같아. 나눠야 된다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그지? 뭘 나눠볼까? 7. 그랬을 때 하루에 몇 리터 마시냐 라고 얘기했어요. 식소 보자. 어떻게 나와? 그 다음에? 7분의 1. 뭔 말을 지금 대답 안 하면 난 계산도 안 해요. 식 다 끝나고 끝나버리지. 선생님이 다 안 풀어주고 있는데 원래 대표형 문제 풀 때도 다 안 풀어주고 이거 이렇게 식 세우면 되지. 식까지만 딱 전략까지만 딱 세워주고 그냥 넘어가거든. 이제 근데 그 나랑 오랫동안 한 학생들은 그 오빠들, 언니들은 딱 알아. 뭐 풀어주세요. 왜냐면 그 속도로 계속 나오면 숙제 어디 나올 거, 어디까지 나올 거, 걔네들은 감이 없냐. 그럼 나는 막 방해해. 그럼 나는 그냥 모르는 척하고 져주지. 그럼 알아서 니들이 잘 살아남아야 된다. 알겠죠? 그럼 5분의 18 곱하기 7분의 1이니까, 이건 35분의 18 이렇게. 근데 단위가 있는데 단위 안 써주면 어떻게 될까? 실제로. 단위 안 써주면 중학교에서 깎아요. 근데 이런 얘기 하나 해볼까?
그 서술형이라는 걸 중학교 때 공부할 텐데, 서술형이 10점짜리가 있다고 칩시다. 서술형 10점짜리 문제예요. 한 문제가. 10점짜리가 있는데, 식을 막 열심히 썼어. 열심히 써갖고 답을 띵 썼어. 여기 단위 안 썼어. 그럼 1점 깎아요. 여기서. 그 1점 때문에 애들이 등수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이 10점짜리 서술형 문제에서, 식은 다 맞았는데, 마지막 계산에서 답만 틀렸어. 얘만 땡. 얘 몇 점 줄까요? 3점 줄까요? 5점 깎는다. 얘 9점 줍니다. 답만 틀린 거. 근데 거꾸로 물어볼까? 식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잘 몰라갖고, 식은 그냥 대충 썼어. 꾸적꾸적 계산하는 식. 그럼 답은 맞췄어요. 이거 몇 점 줄까요? 1점짜리. 답은요? 그냥 1점짜리입니다. 농담하는 거 아니야?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고등학교 가면 더 심해지고요. 답만 맞았다고? 큰일 납니다. 서공부 제대로 하셔야지. 서술형이야. 서술형이 10점짜리야. 얘는 과정 보겠다는 얘기야. 답 보겠다는 아니야. 계산 과정에 마지막에 답만 딱 틀리면 답만 깎아요. 1점. 식은 다 맞았으면 9점 줘버리네. 근데 식은 하나도 안 써놨어. 답만 띡 썼어. 이건 1점밖에 안 줘요. 답만. 실제로 그래. 실제로. 식 쓰는 것들 잘 자꾸 보고, 자꾸 따라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런 거 문제 풀 때, 이 등호 같은 거, 등호 같은 거 쓸 때 이렇게 쓰는 학생들이 있거든? 찬민이도 혹시 그랬는지 한번 봐라. 등호를 쓸 때, 수학적 기호의 등호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걸 함부로 쓰는 애들이 있어요. 뭐 어떻게 쓰느냐? 1 더하기 3 더하기 예를 들면 7을 계산하세요. 이게 얼마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이걸 계산해야 돼. 계산하려고 앞에서 거부터 차례대로 하려고 1 더하기 3은 4 그리고 더하기 7하라 그랬으니까 11. 선생님 12개예요 라고 얘기했어요. 답은 맞았죠. 10은 어떻게 될까? 10은 안 돼. 왜 안 돼? 1 더하기 3이 4 더하기 7이야? 1 더하기 3이 11이냐? 말이 돼야 안 돼. 말 안 되지. 등호를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얘가? 식을 쓸 때는 얘를 쓰고 싶었으면 이렇게 쓰고 그 다음 그 밑에 줄에다가 다시 이렇게 써서 했었어야 돼. 무슨 말하는지 얘가?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것 또 하나, 연습장에 쓰거나 연습장 선생님이 만들어줄 건데 못 만들어서 미안합니다. 연습장에 쓰거나 책에다 쓸 때 습관적으로 앞에다 등호 붙이는 애들이 있거든. 초등학생들 중에 이거 하면 안 돼요. 이거 하지 마세요. 알겠죠? 이거 해도 되긴 해. 근데 자칫해서 잘못 썼다가 감점 받을 수 있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 안 해도 감점 안 날려. 그럼 니들 같으면 하는 게 낫냐, 안 하는 게 낫냐? 안 하는 게 낫죠. 괜히 했다고 감점 보면 표를 안 하고 안 먹는 게 낫지. 그러니까 줄 바뀐다 그래서 등을 칠 필요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것들 좀 공부하셔야 돼. 식수는 것도 잠깐. 보시고 이거는 이제 여기는 아직 첫 단원이고 하다 보니까 식수는 게 되게 단순할 거야. 지금은 그런데 나중에 차차 이제 어려워지게 될 거야. 이 봐봐, 이거 잘 틀려요라는 문제래. 잘 틀려요. 이런 거에 속지 마요. 잘 틀려요. 그건 니나 그렇고 이런 생각. 그건 너나 그렇고 난 안 틀려 이런 생각하는 거야. 그래, 숙제가 걱정돼? 이제 와서 이미 늦었다. 봐봐. 왜? 수카드 세 장을 모두 사용하여 계산 결과가 가장 작은 나눗셈을 만들 때 몫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가장 작은 나눗셈을 만들었을 때 논리를 한번 볼까요? 논리과정. 야, 네모랑 세모랑 더했대. 그래서 별표가 나왔어요. 봐봐. 얘가 가장 크려면 뭐랑 더해야 될까? 아니, 얘가 가장 큰 값이라면 네모하고 세모하고 별표는 당황스럽네. 별표는 네모하고 세모하고 더해서 나오는 값인데 너무 어려운 질문했나? 별표는 네모하고 세모하고 더해서 나오는 값인데 별표가 가장 크려면 네모가 가진 것들 중에 가장 큰 값과 세모가 가진 것들 중에 가장 큰 값을 서로 더해야 되겠지. 최고 큰 거랑 최고 큰 거랑 더해야 최고 큰 게 나오겠지. 선생님 하는 말 이해가 안 가.
이해 갔어? 안 갔어? 안 갔지? 그지? 봐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네모에 들어갈 수 있는 수가 뭐 있냐면 1, 2, 3, 4, 5가 있고 세모에 들어갈 수 있는 수가 뭐가 있냐면 6, 7, 8, 9가 있다고 쳤을 때 네모랑 세모랑 더해서 가장 큰 값이 나오려면 가장 큰 값이 나오려면 우리는 뭐랑 뭐랑 더하면 좋을까? 5랑 9지 맞지? 더해서 가장 큰 값이 나오려면 네모가 가질 수 있는 값 중에 가장 큰 값 세모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 끼리 서로 더하면 되겠지. 이해 가 안 가? 뭔 말하는지 이해 가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 무슨 말인지 이해 가? 그럼 여기서 봐. 네모랑 세모랑 더해서 가장 작은 값이 나오려면 제일 작은 거랑 제일 작은 거랑 더하면 되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가? 조금만 더 해볼게요. 조금만. 아, 여기서 용어를 좀 하나 알려줄게요. 네모가 가질 수 있는 값 중에서 가장 큰 거를 최대값이라고 합니다. 최대값. 최대값. 원래 최대값인데 교과서가 바뀌면서 사이시옷을 붙여줘야 돼요. 사실 교과서 옛날에 바뀌었고 최대값이 이렇게 쓰는 거야. 우리 제일 작은 값을 최소값 이렇게 얘기해요. 최소값. 작을 숫자 쓴 거고 클 때 자 쓴 거야. 어려운 말 아니야. 그러면 네모 중에서 최대값이 얼마야? 네모의 최대값이 얼마야? 5죠. 네모의 최소값은? 1이죠. 그 다음 세모의 최대값은? 9겠죠. 세모의 최소값은? 6이겠죠. 그죠? 나 이 문제만 풀어줬으면 나 지금 벌써 넘어가서 대답해야 될 거다. 아니지. 봐. 조금만 더 넘어갈게. 네모랑 세모랑 빼서 가장 작은 값이 나와야 된대. 네모랑 세모랑 빼서 가장 작은 값이 나와야 된대. 서로 빼서 가장 작은 값이 나와야 된대. 그럼 뭐랑 뭐랑 빼는 게 좋아? 가장 작은 거에서, 그렇지. 최 손값에서 뭘 빼주는 게 좋아? 최 대값을 빼주는 게 논리상 당연한 거지. 작은 거에서 큰 거 빼는 게. 무슨 말하는지 강한 이해 가? 만약에 가장 커야 된대. 여긴 커다, 크다, 커다? 크다, 크다, 크다? 어, 크다지? 그냥 크다야? 크다야! 크고 나와야 된대. 그럼 뭐 해야 돼? 크다니까 어디서 어디 빼야 돼? 뭐에서,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야 되지. 요런 것들 잊어먹으면 안 돼요. 얘는 지금 나눗셈이거든? 이거 하나 설명하려고 내가, 어? 나눗셈이거든? 나누어서 그 값이, 그 몫이 얘가 가장 작아야 한대. 그 몫이 가장 작아야 한대. 그럼 뭐에서 뭘 나누면 될까? 생각을 좀 해볼까? 이런 것들이 어려운 건데. 나눗셈에서 이게 가장 작은 값이 나와야 되는데 그걸 조금만 생각해. 논리 과정을 조금만 생각해봐. 훈련 연습은 좀 해봤잖아. 어이야 그래 좋아. 자 얘가 겁내 크거나 맞지? 나누는 수니까 또 이거 하나밖에 없어? 하나 더 있는데 에이 정확하게 이게 분자 분모 나누는 수 나뉠 수 난일수의 분모가 가장 크거나 뭐 말하는지 가만. 자, 이거 나누기 이거 했더니만 어떤 값이 나왔고 그냥 가장 작아야 된대. 얘들아, 그러면 얘가 크거나 아니면 얘가 작거나지. 맞아 안 맞아? 그럼 물어볼게. 분수가 있는데 분수가 가장 작아야 된대. 그럼 뭐가 크다는 얘기야? 분모가 크다는 얘기야.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이해가? 아, 얘가 크거나? 얘가 크거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그러면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야. 그러면 얘는 분자는 뭐 작은 거니까, 얘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으니까 얘는 2 이렇게 하면 돼. 그럼 여기다 뭐 쓰면 될까? 7분의 2 나누기 5를 쓰던가? 7분의 2 나누기 5를 쓰던가? 아니면 5분의 2 나누기?
5분의 2 나누기 얼마? 7을 쓰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값은 똑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얘는 7분의 2 곱하기 얼마? 5분의 1 나오겠죠. 얘도 뭐 나오겠어? 얘는 5분의 2 곱하기 7분의 1 나오겠지. 똑같지. 분모는 얼마? 35분의 분자 2. 얘도 얼마? 35분의 분자 2에 가한 거야. 이런 생각을 하라. 많이 어렵다. 이런 것 등을 해야 돼. 이런 것 등이 좋은 거야. 이런 것들이. 매주 몇 번까지 했지? 야, 모르는 수 구하기. 여기는 선생님이 12번부터는 찬민이가 오면은 선생님하고 좀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찬민아. 숙제는 18페이지까지 해오시면 된다. 최선학, 민영이도. 숙제는 18페이지까지 해오시면 돼. 이거 많은 거 아니다. 이거 진짜 많은 거 아니야. 이거 혹시 많다고 생각되니? 그전보다 많았냐, 혹시? 그전보다 많았어? 아, 끝난 거 아니야. 끝난 거 아니야. 이게 이만큼 18페이지까지 내준 게 그전보다 많았어? 비슷해? 일단 여기 비슷한 것부터 출발을 할게요. 근데 문제 하나 늘려야 돼. 천민이도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요.